스킨트리도 계속 볼게요. 그래도 6렙 빨리 찍었네요. 네. 정글 속도는 뭐 빠르다고 정평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정글 돌고 나면 갱갈 만화 없다. 옛날엔 그 느낌이었거든요. 자, 호랑이 안 찍었고 거북이 2레벨에 불사조가 3렙인가요? 네, 보통 이렇게 가더라고요. PD를 선마에 곰 하나 찍어주고 나머지는 거북이. 네. 저렇게 잡으니까는 불이 뒤쪽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팔이 짧구나, 우리가. 이게 이렇게 앞으로 방사형으로 나가는 거라가지고. 그러니까 팔이 짧아 보여. 약쪽으로 벌려져 있으니까. 난 저만 알아. 어, 위험했는데, 그래도? 아, 근데 전멸이 또 빠졌을 때. 아. 와, 오리아나 소환사명이 시청자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네요. 시험기간. 시험기간입니다, 여러분. 집 갔습니다. 봇봇봇. 상승어 맞췄어요. 바텀 웬만하면 그래도 시야석이 나와서 갱을 당할 일은 없겠고 템 차이는 없네요. 그래도 와 끝자락에 멋있는데 원딜 출신이거든. 네. 강릉 원딜이에요. 아이디가 나름. 나는 어? 강릉 히치 이거 시야 때문에? 와, 힐에다가 랜턴까지 쓰면서 낚시. 자, 점을 뺐습니다. 이러면은 루시안이 갑자기 케이트린 집에 안 가드시면 그냥 앞점을 키울 수도 있고요. 집에 안 가네요. 자, 그럼 블루 좋습니다. 네. 탑 가요. 만났습니다. 글쎄요. 따닥. 붙였어요. 따닥. 피디르로 바꿔주면서 분해주시고. 따닥. 다시. 따닥. 곧 곰디르로. 전멸 빠지자마자 그냥 바로 뒤로 둡니다. 네. 일단 뭐 한번 전멸 빼게 만들었고 끌었으니까. 네. 어디 갔어요? 물려요? 캐넨이 위험해요. 캐넨이 위험해요. 이러면 태세 변환. 우디르가 흥하려면 필이 카정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나와야 돼요. 오! 벽에 부딪혔어요. 아, 어이, 벽에 발가락 찧어서. 오늘 방송 살리려면 부금 좀 준비해놔야겠는데, 여기? 주작송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주작. 아이고, 아이고. BF 나왔어요. 아, 이런 템 차이 크죠? 네, 보 차이가 확실히 좋아요. 자, 우디르 한 번 더! 전멸 뺐으니까! 걸고! 어, 쓰레쉬까지! 아, 조금만 신중하게! 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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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죠. 마다도 없어요, 지금. 힘들어. 마다 부족. 아, 요거는 사용성고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언더리이 되셔서. 어. 잘 빠졌습니다. 태세 변환. 근데 이제 만화 없어요. 네. 태세 변환 왜 이렇게 웃기냐. 아, 태세 변환 맞잖아, 근데. 맞는데 웃겨. 와, 루시안 잘하세요. 이러면 바로. 어, 힐 뺐어요. 이야. 이렇게까지. 와, 잡아냅니다. 요, Force AD YMJ. 네. YMJ는 이름 약자겠죠? YMJ 한번 예상해볼까요? 윤민주. 남자겠죠? 윤민준. 윤민준. 괜찮네. 윤신 건 맞는 것 같고, 나는 윤. 만전. 만전이? 윤만전. 아, 스킬 할 때도 만전을 기하는 거죠? 그렇지. 괜찮네. 만전아, 만전을 기해라, 평소에도. 괜찮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야만족. 야, 그게 뭡니까? 야신 없지. 야신 있나? 야신 있지 않을까요? 야겔. 뭐하는구나. 야인시대. 뭐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정신 나갔네. 오히려, 어? 솔룡을? 어? 오, 워익이. 워익이 지금 랜턴 그 가서 솔룡 가는 게 좀 꿀이라고 지금 소문이 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아, 이거 솔룡하네요. 워익이. 야야투레. 야야투레는 야씨가 아니에요. 야쏘. 야야투레는 투레가 성입니다. 어. 성 이름이 콜로투레거든. 자, 이거 미드. 자, 워익 가지마. 워익 막아주면서. 충격파를 좀 일찍 쏘셨어. 오, 잘 쐈어요. 오. 지금 잘 쐈어요. 오히려 잘 쓴 게 돼버렸어요. 근데 갈렸어요. 아, 지금. 아, 1대1 쳐가지고. 우디르가 이겼으면 둘 다 잡는 건데 우디르가 못 이겨서. 오, 쓰레쉬.
아쉽네요. 근데 오리아나가 순간 센스가 좋았어요. 네. 피닉스보다는 늑대가 센 걸로. 네. 아깝네. 워익 폼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쓰레쉬가 적극적으로 이득을 해주네요. 근데도 오히려 보스선 루시안이 더 잘하고 있고. 네. 루시안이 잘하니까 저는 로밍이 되는 거죠. 초반에 어쨌든 킬을 먹여준 게 바텀 갱한 번 그렇죠. 가준 게 도움이 된 거예요. 그에 반해서 그만큼 또 루시안은 잘해주고요. 네. 우디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셔요. 네, 신속의 장화. 이게 또 버프 되지 않았나요? 좀 됐죠? 변한 지? 그럼. 아, 오래됐구나. 그러니까 변했죠, 능력치가. 예전에는 그냥 생 2속 좀 많이 증가해서. 저마서 방탱 가네요. 고대 골랭 가네요. 그러니까 이분 스타일이 딱 진짜 아까 인터뷰 때 말한 그대로네.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주제 파악해라.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네. 일단 전체 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정글이니까. 확실히 뭐 강력한 갱킹. 탑에서 아까 조금 아쉬웠고. 맞아. 그건 좀 아쉬웠고 나머지는 약간 백업 위주로 가지고 있네요. 자, 블루 신드라 미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CS 그래도 더 이상 벌려지진 않고 있어요. 와 이제 두 번째 버프 보스지 힘내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할만합니다. 네, 탑도 이제 CS 안 벌어지죠. 또 많이 맞았는데요. 잡히겠네요. 아, 워이까지 회복. 네, 이거 워이 무섭기 때문에. 오! 워이긴 살려주죠, 그냥. 한 대씩 톡톡 때리면서. 빠지면 돼요. 오, 안 빠져요? 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이러면 루시안 탈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좋아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경주 터지니까. 네. 봐야죠, 그냥. 근데 우드르 때문에 사는 게 맞죠? 그쵸? 그럼 우디르 001이에요. 워익도 001. 우디르 밀릴 게 없어요. 자, 이거 알 수 있나? 아, 이거 케넨이 전면 탈진 있거든요? 마방이 없어서 그냥 두두두 하면 녹을 텐데. 전면 탈진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탈진 걸어놨고 탈진을 레넨한테 걸어서 잡! 네. 빠! 아쉽네요. 한 발 늦었어요, 우디르랑 오리아나가. 네. 우디르 정말 빠른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와드가 있어서 위로 가는 걸 확인했을 텐데. 돌아갔나?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서 내려가서 이렇게 왔는데. 라인에 좀 집중하셨나 보죠. 네. 아무래도. 예측하기 좀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드랩에. 근데 킬은 지금 4킬 대 3킬, 글로벌 골드도 1000골드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요. 보시 세잖아요, 보시. 네, 아직 몰라요. 그리고 강릉원들이 적극적으로 보면 성공은 못했지만. 충격파? 선충격파. 우디는 저 멀리서 오고 있거든요. 좋아요. 사용 성공 맞추면 우디까지 올 수 있어요. 야, 맞죠, 우디까지. 무엇이 설마. 이거 우디리가 스턴 넣어서 잡았네. 야, 인정, 인정. 우디리 킬 먹고요. 야, 인정. 1대1은 이기죠, 1대1은 이기죠, 1대1은 이기죠, 1대1은 이기죠. 2대1, 회복. 야, 잡히고. 잡고. 다행히 원딜에게 잡히지 않고 서포트에게 잡힌 게 다행입니다. 뭐 돈 많이 주긴 했지만 그래도. 네. 우디리 한 건 했어요. 그럼요. 우디르가 없었으면 못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잡았을 수도 있어요. 네. 좀 더 손쉽게 잡았자. 그렇죠. 잡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 힘들죠, 케넨으로 내는 거. 정영이 우선 나왔습니다. 달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케넨이. 글골은 비슷해요. 아까 욕먹은 것 때문에. 1분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아우, 막 소환 사면 눈이 레넥토는 다 죽인다, 얘들아. 멋있네, 이거. 우디로 갑니다. 탑 가요. 우디 탑 가요. 좋은데요? 타이밍은 좋아요. 타이밍 좋아. 스킬 다 빠졌어요. 2속 장난 아니에요. PD로 일단 때려주다가. 스턴 넣고요. 센스 캐스터는 한 박자 늦게 넣는 센스. 일부러 네. 늦게 넣은 거야, 이거.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00%를 썼어요. 마치 인간의 뇌를. 그리고 죽어요. 쭉쭉쭉쭉쭉쭉. 근데 이 음악이 왜 나오는 거예요? 피닉스 봉. 피닉스. 대대변 아니고 추착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괜찮습니다. 아 그럼요. 이건 누가 우디를 탓하겠습니까? 그럼요. 레이턴이 잘 원래 역할 그러니까, 한 거지. 예를 들어서 역으로 레이턴이 우리 편이었으면은 우디를 갖다 호응해주면서 케넨을 완전 씹어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우리 하나만 슬퍼지죠. 바텀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경기는 몰라요. 레이턴으로 살리죠 이거는. 와. 소리겠죠. 자, 바텀도 힘들어졌고요. 홈홀 아니네요. 네. 다행인 건 그래도 케이틀린이 킬을 먹진 않았다. 템 차이는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안나도 저런 거 좋아요. 헤르메스의 신발 선택. 두 번째 용. 어이기 용 먹기 참 좋아요. 어이 문화 상품권 중 있는데. 네,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맞죠. 아이고. 오리안나 위험하지. 공격파. 약하죠? 근데? 우디르 등장! 우디르 가? 흑톱 넣고 버티기! 근데 쓰레쉬 잡히고요. 케이틀린까지 왔습니다. 우디르! 우디르 잘 붙었어. 이런 거, 이런 게 우디르야. 이런 게 우디르야. 이런 게 우디르야. 이렇게 사는 거. 그리고 아군 다 죽으면 안 되겠죠? 아군 다 죽고요. 살고! 살았어요. 오. 이거 우디르, 오. 우디르가 이거 잘 버텼죠? 그쵸. 아이고. 이거는 우디르가 버텨서 한 대라도 더 맞아줘서 우리나라 산 겁니다. 그럼. 그렇게 봐야 돼요, 진짜로. 그럼 원래 저런 그, 고기방패 탱커들이 저렇게 스킬 다 빼고 살아가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기서 루시안이 있었다면 얘기 달라졌죠. 그렇죠. 루시안이 있었다면 얘기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벌써 성광 됐네요. 워익이 엄청 세겠는데 이러면? 이런 뭐 장인어른 하루 이틀 시청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태세변화 하려고요. 우리도 픽 워윙폼. 그럼 오늘 우디의 특집인데 태세변화 해줘야지. 빨간 팀 포탑이 파괴돼. 인생의 교훈이잖아요 태세변화. 그럼요. 자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경기. 고작 3,000골드 3,500골드 차이예요. 고작. 네. 이 정도는 솔랭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스코어입니다. 만 골드도 뒤집히는데. 네. 프로들도 만 골드 뒤집힙니다. 아 근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타이밍이나 루트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챔프가 너무 약해. 저 챔프가 하다못해 자르반이었다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어. 차라리 마이. 그렇죠. 여러분 그냥 마이가 나은 것 같아요. 스톱만 걸어주고 있어요 뒤에서. 네. 와. 와 미국인. 이거 시간 끌기죠. 이 이상의 의미는 루시안이 와서. 1대1 더 서치 좋아 더 좋았다 더 좋았다 한방 우디르가 해성과 같이 등장해서 자이라의 스톱 넣고 여기가 아닌가 봐요. 아 도망 좋아 뒤로 빠집니다. 도망 좋아 도망 좋아 네. 스피드왕이야. 우디르 잘못은 아니에요 방금 전 그렇죠 우디르는 그렇죠 네. 글쎄 평소에도 게임이 이럴지 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네.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진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디르가 못하는 것보다 라인전 상성이 다 밀려요. 아, 그렇죠. 네. 분명히 그런 것도 있어요. 탑도 힘들죠. 미드도 힘들죠. 바텀은 이기다가 지금 슬슬 상대도 신드라, 신드라. 풀려가고 있죠. 뒤에서 옵니다, 신드라. 빠이, 캐넨 빠이. 캐넨 살아가면 이거는, 예. 오. 잘하는 거죠. 와! 다 피했어요? 우리 하나 왔고. 충격파! 우디르 등장! 오디오 씨 등장! 항상 이런 등장! 나 약간 뭐 느꼈는지 알아, 우디르? 약간 뭐랄까, 띵글! 오, 잡았어! 오, 잡았어! 오, 잡았어, 우디르! 우디르 오. 오, 하나 더! 세요! 우디르! 생각보다 세요! 오! 우디르! 전멸, 캐넨 잡느라 전멸 다 썼거든요? 오, 야! 이것이 우디르입니다. 버티고 다 버텨주잖아요. 그럼요! 괜찮대, 세면아, 우리도. 네. 오이겠습니다, 탑에. 약간 우디르가 딱. 이때다 싶으면 오는 게 약간 관종 느낌이라가지고. 그러니까 보고 늦게, 한 발짝 늦게 오긴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유효. 아, 이번에 진짜 잘했죠. 네, 이번에 주요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뽑았습니다. 네. 봇 좋아요, 봇 좋아요. 2차까지. 바텀이 그래도 2차까지 밀어서, 이거 경기 몰라요! 그렇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네요. 잘하는 거예요. 장인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예. 네. 자, 미드 신드라의 템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라바돈의 죽은 모자. 우디르 10. 어, 그리고 바로 완전 진짜 방패. 완전 팀만 위해서 가시네요, 이거는. 야, 보통 근데 정글 이렇게 재미없게 하기 힘든데. 그니까. 그니까 템은 자기도 좀 공템 좀 가고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많이들 안 하는 약한 챔프로 재미없는 템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니까.
우디를 뽑았으면 막 모란 가든가 섬광에 그리고 RP 자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게임할 거 왜 우디를 하지? 이게 성향이 있다니까. 특이해. 자기 챔피언 성향이 있어요. 네. 그게 내 뿐이에요. 희생할 줄 아는 분입니다. 네. 어? 미드? 봤어. 자 근데 이쪽이 더 급합니다. 일단 이쪽 보겠습니다. 이건 잡을 것 같고 아 여기는 전멸로 전멸 뺐어요 그래도. 네. 이쪽 잡았어요. 좋아요. 저 경기 몰라요. 우디르가 그리고 여 어? 안 줘. 어? 왜 그러죠? 관종 관종 디르 뭐죠? 관종 알 수 없는 뭐 알 수 없는 플레이 굳이 맞을 필요가 있었나 싶었는데 아, 이래서 하는 거네. 우디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자 그리고 어쨌든 캐나이 존재 나왔어요. 어찌 됐건 물론 네네톤도 투코어 나왔습니다. 아 방템 간 이유가 이거였구나. 모든 비밀이. 근데 팀에서 킬이 두 번째로 많아요. 그리고 킬 가능률이 일단은 한 40%를 넘죠? 네. 9킬 중에 4킬이니까. 8%에서 못 넘네요. 죄송합니다. 아, 넘죠. 넘죠? 아, 진짜 제가 또 이까기 때문에. 자, 드래곤 30초. 이번에는 한타에서 좀 승리를 가져가. 이거 캐넨 와야 됩니다. 캐넨이 조냐가 떠서 한타 할만 해요. 잘 물면. 아, 그럼요. 자 먼저 자리 잡은 쪽은 장인 상대편.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정글러로서 할 거는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힘든 라인 풀어주고 유리한 라인을 역갱 한번 쳐주고 드래곤만 먹으면 최고인데. 아 캐넨이 그냥 안 오네요. 이름 줘야죠 이거. 주네요 그냥. 힘들 것 같다. 네. 티라도. 워익 엄청 셀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자 이러면은 드래곤 세 번째 뺏겼습니다. 와이 성광 떴거든요 이미. 레드 몰아주고 답도 좀 아슬아슬 할 것 같은데 이거 못 밀 것 같은데요. 태양불 꼬망토라서 금방 밀어 이거 레네톤. 으하! 순식간이죠. 한 3, 4초만 더 있었더라도 밀 수 있었는데 어쨌든 신드라가 약점이 워낙 뚜렷한 챔퍼라서 나중에 캐넨이 신드라만 조였으면서 잘 물면은 한 방에 게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디르 다음 템 파랑 템 거기서 망령의 두건 호랑이 탯에 아예 안 찍었어요. 솔라리 그냥 일단 업그레이드 해버리네요. 네 호랑이 탯은 아예 안 찍습니다. 솔라리까지 완전 방어적으로. 자이라는 극딜틀이 저러면 이제 역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요. 상대 방심하고 있어요. 방심할만 해요. 렌즈는 꾸준히 돌려주고 루시안이었는데 워낙 잘하셔서 루시안 피지컬로 하드캐리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디르가 잘해서 하드캐리가 없나요? 네? 우디르는 진짜 잘하셔요. 하드캐리는 안 돼요. 네. 우디르를 활용한 뉴메타 없나요? 글쎄요. 진세가 준비를 하겠죠. 옛날에 또 썼던 거 없어요? 우디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디르는? 오 자이라. 오 이제 좀 미안비 때문에. 네. 미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타는 할만해요 지금. 잘 들어가면. 잘 들어가면. 캐넨이. 어? 아 너무 많이 맞았다 캐넨. 아 캐넨 안 맞았으면 들어가면 되게 빠른데. 왜냐면 그 케이틀린이 없는 순간이어가지고 할만했는데 정확히 모르고 캐넨이 또 체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쉽게도 못 들어가네요. 자 15레벨 네네턴입니다. 우디르 장점이 채팅창에서 토론 중인데
장점 우디를 픽하면 팀원들이 개 열심히 한다. 괜찮네. 동기부여가 되죠 확실히. 그렇죠. 내가 라인전에서 밀리면 이번 게임 절대 못 이기겠다. 그렇죠. 괜찮네. 그러니까 우디가 약간 트롤과 안 트롤 사이의 느낌? 오? 어 근데 오히려 유인한 게 돼버렸죠 이거는? 네. 오, 뒤에 사연성도 좋고요. 오, 저기 들어갔어요. 아, 근데 워익이 잘 빠졌네. 네, 아래쪽에선 별일 없고 대치 중. 워익이 개인적으로 참 재미없는 템포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격파? 아, 우리가 근데 약하네요, 좀. 자, 전면 빠졌습니다, 그래도. 아, 캐넨 체력이 있어야 캐넨이 들어가면서 궁을 하는데. 기릴치. 네, 지구로 가고요. 낭랭이 두 번 쪽. 낭랭이 두 번 벤시 뭐 이런 쪽 하지 않을까. 얼마나 남지? 어, 민병대 옆한 거죠, 지금? 네, 민병대입니다. 이속을 엄청 중요시 생각을 하시네요. 끝나고 그런 것도 나왔으면 좋겠다. 진량 나오잖아요. 어? 랜턴? 어, 근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누가? 어, 근데 루시안이 잘해. 루시안이 잘해요. 어, 잘 빠졌고 우디르가 뒤에서 시간 끌어줍니다. 전면 헌막에 날리긴 했지만 루시안 상황 판단이 좋습니다. 네. 신드라가 없을 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았는데 신드라가 일단 멀리서 합류해주고 있고요. 끝나고 딜량, 뭐 받은 피해량 이런 거랑 띵량. 박지성처럼. 얼마나 뛰었나. 오, 잘 들어왔어요? 캐네 대박. 대박으로 들어왔어요? 충격파도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이럴 때 우디르 좋아요. 이럴 때 진짜 좋아요. 우리 딥러를 보기? 잡아냈습니다. 보호해줄 때, 그렇죠. 우리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어그로 빼줄 때, 어그로 빼줄 때. 더블킬, 케이틀린 했고요. 네. 아. 우디르 전사. 오리아나랑 좀 갈려서, 루시안이. 아쉽네요. 우디르 잘했는데. 됐습니다. 걔네 잘 들어가긴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좀 호응이 같이 빠르게 됐더라면, 그래서 듀오 딜러 한두 명만 삭제할 수 있다라면 오리아나 루시안이 뭉쳐서 무리하게 저기 따라올 때 우디르가 살짝 맞아주고 그 역으로 녹이고 이런 게 돼야 될 텐데. 재밌겠는데 이동 거리량 이런 거면 우디르가 1위겠죠. 우디르의 장점. 초반을 아니면 아예 더 세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뭐 성장치를 줄이고 기본 데미지를 높여주는 거죠. 그 태세들의 효과를. 우디르가 워잇보다 잘하고 있네. 1어시 높아요? 아 그럼요. 중요하죠 이거. 네, CS는 비록 뒤지고 있지만 어시는 높습니다. 녹을 텐데. 아, 우와! 아 죽었어요. 우와, 딜 봐요. 공의 지팡이 나왔구나. 3코어 나왔습니다, 신드라. 저게 워익이 탱템이 제대로 안 된 워익인데도 길이 안 박히네요.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드래곤은 다 뺏기고 있어요. 신드라가 확실히 솔랭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라인을 터뜨리니까. 어? 용스틸 한 건가요, 방금? 오리아나가? 아, 그래요? 어, 저희도 기대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어. 어. 자, 바로. 자, 바로 스틸 하면은. 저희도 태세전을 합니다, 우디르. 네. 아, 일단 뺏겼고. 어? 어? 설마 저기 전멸 쓰시나겠지? 전멸 썼으면 진짜 역대급이었을 텐데. 캐넨 죽고 시작했고요, 우디르 물렸어요. 어, 솔라리 혼자 썼어요. 이속 개빠름. 근데 시선은 잘 끌고 있어요 지금 우디르가. 자, 근데 시선을 뚫어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원딜한테 배달해줬어. 스턴 어 그래도 살 오 생존. 이야 살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적군을 다 유인해서 야이 우르르 야이 스파이놈 우르르 오랑캐네 오랑캐. 우리 팀이 여기 있습니다 적군님들. 다 데리고 와서 네. 본인은 살아갔습니다. 본인은 살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스턴 걸면서 빠지긴 했어요.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요. 뭐라는 게. 아. 다음 경기 때 라인전을 좀 이기는 픽이 나오면 어떨까 궁금하네요. 그런 스노볼은 좀 굴릴 수도 있으니까. 진짜 안 죽어요. 진짜 안 죽어요. 오, 솔라리를 살리고, 솔라리를 살리고. 자, 이거 하나 남았어. 하나 운기를 한 꺼냈어요.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패배. 그래도 뭐 2킬 2데스 5어시에 네네네 훌륭한 스코어로 경기가 네.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실히 정글에 대한 이해도 있으신 분이에요. 잘해요. 그러니까 우디르만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네. 계속 듭니다. 네, 확실히 그 갱을 갖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고 좋았는데 우디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장면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네. 근데 진짜 아쉬운 거는 라인전. 네. 라인전에서 센 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 올리는 데는 우디르가 좋거든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자기너는 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천 한 번씩 눌러주면서 네, 모두 또 한번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